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는데 시간을 또 뺏으러 왔는데. 반갑습니다. 네, 지금 8시간 레슨 했지만. 아유,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저번에 작업실에서 네. 저희가 한번 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못 드렸어요. 그냥 거절을 하실 것 같아서 뭔가 준비를 하고 네. 이렇게 찾아뵈서 부탁을 다시 드리는 게 저도 몰랐네요. 예언사한테 네.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번에 저희가 또 투미 얘기했다가 아니 맞아요 투미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늦여름의 하모니가 저희끼리 이제 맞춰보니까 조금 더 괜찮다고 예, 어울리는 것도 네.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키에 맞게 네. 둘이서 한번 했다가 이제 맞춰서 러프하게 작업을 했어요. 아 그럼 아까 그 저한테 카톡으로 네 제가 그래서 한번 들어봐 달라고 해서 보내드리고 제가 그래서 또 오늘 한번 들어봐 주십사 네. 하고 가사도 일단은 출력을 해왔는데 네.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이 곡에 대해서 전담 코칭을 좀 이렇게 부탁드릴 수 있는지 계속 부탁만 드리니까 막 염치가 없어지네요. 일단 그러면 한번 네. 뭐 연습해 오신 걸 들어볼까요? 네. 괜찮으시겠죠? 네. 좀 피드백을 드리고 네. 네. 애만에다가 조심 네. 연습을 했죠? 아는 짝 날 때마다 튼튼히 이거 또 아는 노래는 아닌데 아까 그 애만 일단 이걸로 들어봐도 되냐?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조노 사사야키토 기노노 아가소코에다 따다 사마요 너무 오래 걸었어. 그래요? 요즘 이런 그래도 근데 많이 연습해 오신 것 같아요. 러브하게 처음 준 거는 저도 코스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받은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늦게 받았어요. 아, 근데 진짜 많이 그래도 짧은 시간에 네. 그죠? 멜로디도 거의 다 숙지된 것 같고 아, 그리고 별로 기대 안 했죠. 그래도 제가 별로 기대 안 했다. 아니 왜냐면 너무 기대감 없는 조직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원곡을 엄청 들은 건 맞아요. 맞아요. 그린뮤직 중에서 약간 숨소리를 쓰려고 하는 것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네. 약간 음정도 비교적 잘 숙지되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박자가 조금씩 네, 왔다 갔다 하는데 팁을 하나 드리면 보통 MR 같은 거 듣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멜로디만 붙이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면 카운터가 있어요. 그래서 멜로디 신경 쓰지 말고 틀어두시고 이것만 계속 세는 거예요. 네. 박자랑 나중에 멜로디 두 개가 알고 하면 막 말려요. 정신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박자부터 만들어 혹시 숙지되고 하면 카운터가 어느 정도 몸에 익었을 거예요. 숙지된 상태에서 그럼 그때 이제 멜로디에 집중하더라도 맞습니다. 말리잖아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네. 네. 계속 반복하게 듣다 보면 멜로디는 나도 많이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반주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흘러가는 속도에 대한 감각이 확실히 숙지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숙지되고 나면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빨리 들어가도 되고 조금 늘어서 들어가도 되고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맞아요. 그거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뭐 어차피 테크니컬한 거는 그냥 타다 여기 삼마요 여기 부분 내가 삼마요 네 맞아요. 저음에서 고음으로 전환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들어봤을 때 그냥 지르면 매력이 사라지고요. 네, 맞습니다. 적당히 볼륨도 좀 내면서 너무 안 커진 정도만 내주면 부르기도 좀 편하시고 노래의 뉘앙스도 좀 안 깨질 것 같고요. 제가 테크니컬한 거는 그 부분도 조금 봐드리는 거 호흡 쓰시잖아요. 아 어려워요. 근데 이게 호흡을 그냥 켜노 켜노 사사야키도 이렇게 하는 게 켜노 사사야키도 호흡의 양을 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미묘하게 다이나믹을 조절하고 있거든요. 넣다 뺀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야, 티키타카 이런 그렇지 않으면 겨노 사사야키도 지루해져 재미가 없기도 네, 맞아요. 그게 참 일반인 이런 그 개짜기, 프로 아닌 입장에서 네, 굉장히 네, 감 잡기 네. 어려운데 그런 것도 맡아주시다면 코칭이 될까요? 그런 감대, 호흡의 안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갑자기 파파파 잘하셨어요. 좀 커지는 부분 있죠? 네. 거기에서 숨소리를 더 넣을까요? 켜노 켜노 잘했어요. 켜노
노에서 볼륨 줄일 거예요. 겨우노 사사야키토. 네, 근데 목소리가 많이 안 걸려 나와요. 사사야키. 그렇죠. 이런 디테일을 많이 잡아가야 돼요, 이 노래에 훨씬. 그리고 이제 후렴 좀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다이나믹인데. 네. 차다 이게 너무 크게 내게 되면 매력이 없군요. 네. 차다 약간 조절되는. 차다 아니 아니 그렇죠. 차다 차다. 근데 이게 또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이건 발성이랑 진짜 연관된 거거든요. 차다 차라리 짖은 것처럼 내면 편하기 편해요. 네. 일단은 한 두 번 정도 세게 부르는 거예요. 해보시겠어? 차다 한 번 더. 차다 잘해서 이제 부드럽게 봐. 차다. 네, 그럼 좀 편해져요. 아, 혹시 그러면 이거 나타나서 해주시는 그런 거예요? 약간 이거 약간 이게 약간 그 오등이 분명히 미끄러 직업병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미 그런 걱정을 하는 걸 많이 해요.